뉴욕 증시 화요일 장을 정리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경기 침체 우리가 걱정해야 할 수준까지 와 있는지 쌓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왜 자꾸 등장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될 조짐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즉, 0 아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원래는 더 높아야 할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건데요. 점차 해소가 되더니 지금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분석을 따르면 9월 9일 기준으로 0.02, 즉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시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게 정상화이긴 한데 오히려 정상화가 경기 침체를 알리는 전조 증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과거마다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트를 통해서 더욱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파란색 선은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 빨간색 선은 10년물 국채금리와 3개월물 국채금리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파란색 선이든 빨간색 선이든 0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여기는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이 부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시점에 음영이 칠해져 있죠.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0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시점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도 마이너스로 역전 현상이 됐다가 해소되는 시점에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었죠. 이렇게 과거 사례를 모두 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해소된 이후 1년 안에 침체가 왔다라는 과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전 현상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니까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 아니냐, 곧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이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소기업들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기업 낙관지수, 이날 발표된 지표인데 지금 91.2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기업 낙관지수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민간 고용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소기업의 건전성을 따라서 전반적인 정말 실물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8월에 91.2를 기록 했는데 이는 7월 대비 또 하락한 수준이 되겠고요. 다우존스의 예상치 93 수준도 하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32개월 연속으로 장기 평균을 기록했었던 98을 하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소기업들이 힘들다라는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죠. 또 이 낙관지수를 세부적으로 설문조사할 때 했던 항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항목들 보면 전반적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어닝 트렌드 한번 보시죠. 지금 성장, 실적 성장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냐라는 것을 봤을 때 마이너스 37%, 그리고 지난달 대비 또 마이너스 7포인트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대 심리에 대한 것도 지금 매우 부정적으로 답변이 됐다라는 것, 마이너스 18%, 그리고 마이너스 13%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즉,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해소, 그리고 소기업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또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은행들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 이 바클레이즈가 연 컨퍼런스에서 경고음을 잇따라 외쳤는데요. JP모건의 CEO, 즉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기침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이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음을 울렸고요. 또 LI 파이낸셜의 CFO는 3분기에 개인자동차 대출 중심으로 신용 이슈가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대출을 받긴 받았지만 이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가계가 지금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가능성 하나 볼까요? 원유 수요입니다. 원유 수요가 약하다라는 이야기, 경고음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은요,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내년 모두 다 하향 조정했고요. 미 에너지 정보국도 미국의 원유 수요가 1년 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원래는 예상을 했다면 이제는 원유 수요가 지금 증가세가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원유 수요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중국이 좀 경기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중국도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죠. 다음 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계속해서 악순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중국 전반의 물가를 상황을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지표가 되겠는데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요. 물가의 하락, 사실 소비자 입장에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기업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많이 팔아도 매출이 줄 수밖에 없고 또 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심리 때문에 소비를 더 뒤로 미루면서 소비가 정체되기 때문에 경제는 안 좋은데 게다가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이 좋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 굉장히 심각한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곧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는 내년까지 마이너스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내년 초까지 마이너스 가능하다. 또 BCA 리서치도 다음 12개월 동안 디플레이션이 이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원유 수요,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활동들이 살아나지 않을 텐데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경제 그 자체는 아직까지도 견고한 상승세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조금 우려할 만한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지만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사인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도로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매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시장도 침체가 임박했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미리 안전벨트는 꼭 매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인이었습니다.